예, 반갑습니다. 고마입니다. 차가 나왔다 해서 지금 차를 찾아러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예. 네, 썬팅을 맡겨놔서 요 딜러분께서 다 알아서 잘 해주시네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예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야, 예쁘다. 차 색깔이 시멘트 색깔입니다. 시멘트. 이 사이버 그레이 맞지? 와, 진짜 예쁘네. 차 실제로 보니까. 와, 대박. 썬팅은 일부러 제가 레이노 S9으로 했어. 15% 35%. 와, 이 썬팅이 진짜 예쁘네. 반사보다 더 예쁘네. 눈은 2.0입니다. 아, 영롱하다. 대박. 대출받아 샀습니다. 와, 비닐도 아직 안 뗐고 따끈따끈합니다. 통장은 찹찹이한데 차는 뜨뜻합니다. DCT입니다. 요 페달 시프트가 있죠. 썬팅도 한번 영상을 찍어야 되고 해서 밝은 낮에 다시 찍겠습니다, 여러분들. 비닐우를 뗍니다. 모든 비닐우는 제거를 해야 돼요. 이게 비닐우 오래 놔뒀다가는 이 변색이 되고 또 찐득찐득한 것들이 잘 안 집니다. 그래서 차를 출고하고 나면 비닐우는 제일 먼저 뜯어야 됩니다. 여기도 막 안 뜯는 사람들 계시던데 다 뜯어내야 됩니다, 전부 다. 요도 있습니다, 밑에. 와, 엄청나게 질기다. 찐득찐득하다. 이 오래 놔두면 밑에 절단합니다. 이거부터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. 바닥에 숨어 있어서 까먹고 오래 놔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아야, 바닥이 수수기 날라노. 되게 시기 발라 놨네. 놔두면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, 이 비닐은. 그래가 이제 고사지네로 갈 겁니다. 저는 고사지냅니다. 누가 뭐라 사도 그래야 뭔가 마음이 편습니다. 아, 무슨 비닐을 이래 많이 싸놨노. 막 대충하고 말지. 와, 다 질기다 질기. 비닐도 무엇이 이래 질기노. 뒤에도 봐봐라. 무슨 비닐을 이래 많이 싸놨는지 빨리빨리 이런거는 떼야 됩니다. 빨리 떼야 데미지가 작동합니다. 여기는 상거리입니다. 상거리에서 항상 지냅니다. 그래, 고사를 지내야 또 안심이 되고 또 기분이 그렇더라고요. 또 깔끔하게 안전하게 또 차를 운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고사를 지냅니다. 마른 맹태와 막걸리와 실과 바나나 참외 등등 몇 가지를 사왔다. 절을 한다. 미신일 거지만 이렇게 해서 덕을 많이 본 것 같다. 절을 여러 번 했다. 바람이 찹찹하다. 사실은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. 막걸리를 차 주위에 조금씩 뿌려준다. 안전하게 뿌려주셔. 가족들이 절을 다 했다. 사고 없이 무탈하게 안전하게 그래 댕길 수 있도록 그래 해주이소. 단단하라. 뭐 상관없다. 긁기도 힐 안에 붙지 말고 바닥에 그래 조개씩 조개씩 키도 된다. 잘하고 있네. 나는 그럼 소금 되게 한다. 소금 차에 튕가도 된다 엄마. 옆으로 요요요 탕탕 튕가하라. 그 은차 놔지 말고 탕탕 튕가하라니까. 안 들어가나 이 안에 들어간다 이거. 그냥 이거 튕가하면 된다 이거. 아들내미도 한다. 잘한다. 자,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. 도로 가고 농촌인데 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앞으로 신차 길들이기, 썬팅, 예열 후열, 엔진 오일, DCT 미션 등등 많은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